네, 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뉴로메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닉 오토메이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선익 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원 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어제는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주식이 계속 박스권에서 2,500 저항선이 있습니다. 온탕 된탕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매수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라.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을 이제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새롭게 신테마장이 증시에 또 불고 있죠. 과거 이제 전기차나 2차전지의 초기 모습 같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로봇,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런 주식들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특히 시총이 코스닥에서도 솔트룩스라든지 오픈엣지, 코난테크 이런 주식들이 시총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테마로 보지 마시고 저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좀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계속 조언을 드렸던 것이 뭐 솔트룩스, 뭐 오픈엣지, 코난테크 이런 AI 인공지능 쪽인데 이제는 많이 너무 올라버려서 또 두렵습니다만 추세가 강한 종목이 오히려 안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관심주로 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또 인공지능 AI 또 엔비디아의 상승의 원인 그리고 최근 반도체 상승의 원인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수요도 늘 것이고 또한 이 GPU 수요가 늘 것이고 또 챗봇 GPT 같은 인공지능의 개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접근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보시기 바란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로봇 등 신테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미국 증시가 괜찮게 마무리가 됐고요. 또 환율의 급등세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중반에는 그 매파 기조의 연준 의사록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장후반부에는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흐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나오고 나서 그에 따른 미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 PCE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많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 안 좋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미 소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이 됐는데 금리 동결이 됐으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오는 모습,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450포인트 정도를 다시 한번 복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은 2,500포인트도 한 번 정도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왔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힘을 내준다면 뭐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반도체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AI나 앞으로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판매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면서 만약에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 우리 증시는 2,5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 사전문가님. 네,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고령화 사회, 비올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려서 한 55% 또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황에서 인공지능, AI, 챗GPT 같은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수급이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 뭐 그쪽이 이제 지금 뭐 증시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에 수급이 쏠린다면요.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급등을 했지만 저는 조정 시에 한 10% 정도 조정 시에만 비중 5% 정도 보시라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5에서 10% 정도만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는데요. 종목명은 유로메카입니다. 유로메카. 자, 자율주행 로봇, 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도로통행 허가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이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가 이제 도로통행을 하는 시대가 오고 주변에 이제 식당에서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로봇이 배달을 하고 앞으로 이제 드론이 뭐 택배도 배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자, 뉴로메카는 2013년에 설립된 이 협동 로봇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죠.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 이 협동 로봇 전문 제조기업이고 이 제조 공정 자동화의 핵심 제품인 협동 로봇 또 연구 개발 사업 등과 함께 자동화 생태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소 제조 분야에서 이제 식음료 분야에서 지금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봇주들이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공할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지금 시대에 뭐 너무 안전한 뭐 자산주 뭐 여러 가지 가치주 좋겠지만 성장주에서 한 종목은 비중 10% 정도는 투자하시라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자세한 설명은 명승부사 주식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동 로봇 관련주 뉴로메카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로보티즈를 말씀드렸는데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뭐 큰 사업으로 나눠봤을 땐 스마트 팩토리와 뭐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로봇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CJ대한통운의 물류창고에 물류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어 검사 자동화 장비 역시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쪽은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쪽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물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전방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 들어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좀 붙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 분야 모두 올해에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주가가 먼저 좀씩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적은 금액이나 적은 비중으로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신다면 뭐 시장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시장이 좀 좋게 움직인다면 좀 더 큰 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관심 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